핍박받을 때 찾아오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 왜 맹인을 낳습니까? 그럴 때에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자, 이 말씀 위로가 된 게, 어떤 분은, 이 맹인, 태어날부터 맹인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서 있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그 순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맹인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거리도 되고, 또 그 실로암 못이 굉장히 꾸불꾸불해갖고, 내려간 길이 협차가 돼요. 옹사가지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문제는, 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바리새인 시비를 겁니다. 야, 예수님 트집 잡고자 하기 때문에 긍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부정의 눈으로 봐서 어떻게 네 안식일 범했다. 안식일이 뭔데? 안식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서 참된 안식일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평안, 기쁨, 위로, 천국을 경험한 게 안식일인데, 바리새인 영적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 의식화 돼가지고 안식일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불도 피우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절대 냉장고도 에어컨도 안 켜고 막 그 정도로 아주 철저히 의식과 형식화 된 안식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은 진리를 모르고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은 율법으로 가면 그렇게 의식, 형식에 매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도 행복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근데 여기서 그 부모는 그 당시 유대교가 예수님이 출교하기 때문에 나 모른다고 본인한테 물어봐라고 저가 장성했으니까. 근데 이 소경은 눈뜨고 나서 주님을 증거를 해요. 창세 이후로도 누가 눈뜨게 했냐고. 하나님 모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난 눈뜨게 하겠냐고. 야, 네가 죄가 어쩌나 우리 가르치고자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쫓아버렸어요. 쫓아서 쫓겨났담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믿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저라고 믿게 됐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소경이 육적 눈을 뜬 것과 영적 눈을 뜬 것이 두 분 구분이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하나님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어가지고 나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원히 구원받을 줄 알았죠. 근데 쫓겨났다는 걸 듣고 핍박받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영적 눈이 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 우리가 축복 좀 받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천국 지옥이 결정나는데, 지금 종교적으로 그저 사형리에서 그 네 단계 따라서 했어요. 근데 구원 받았을까? 회개가 안 됐는데. 그래서 교회에 지금 쭉정이가 많은데, 알곡과 쭉정이 가를 때 쭉정이도 종자는 곡성자에,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문제는 한불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깨닫고 모두 천국에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공의 의원이면 국회의원입니다. 70명 안에 드는 대단한 신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이라게요. 주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표적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나이다. 그건 표적을 믿었다는 거, 보았다는 거,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아직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이 동문서답해 봅니다. 표적 얘기 안 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어? 거듭이요? 두 번 되나요? 못해 들어 또 나와야 돼요? 엉겁게 너무 놀리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 두 번 태어나는 한 번 태어나면 얘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이 육은 육이다 영으로 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5절에는 들어갈 수 없고 똑같이 두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기서 믿음으로 보고 살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거듭난 게 뭔가? 물은 말씀이고 세례도 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 말씀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철저히 모세 오경을 지킨다고 성경을 외웠는데 저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은 뭘 의미한가? 지금도 성령을 항상 거스린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지금도 교회가 성령을 거스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뭐라 한가? 모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모세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 행위를 살아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그냥 겉으로 뭐 걸어간 채 하고 잔치 일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 만남은 하나님의 위로, 평강,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의식을 안고 칭찬 별로 안 받습니다. 그 칭찬해도 별로 거부가 와요. 안 편해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영이 허전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느꼈거든요. 영이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강구한 것이 사람 의식하게 돼 있더라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칭찬받으면 그게 좋아. 그래서 형식의식화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들은 천국 문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막는다. 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깜짝 놀랍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제일로 제자 삼을 쳤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 한 명도 제자 안 삼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갈릴리 가갖고 무식 어부들을 만났고 순수하고 깨끗한 저들을 훈련시켰다 말해야 돼요. 지금도 달아진 사람들 종교인들 반들반들해가지고 뭐 성경 외워도 지키도 않은 사람들 뭔 필요 있겠어요? 네? 외식한 세계관들아, 너희들이 장과 대접은 거슨 깨끗하되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들아, 악을 너희 안에 깨끗이 하라. 화에서 외식한 세계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두 더러운 것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무덤이 더러운 송장이 썩어 있는데 안에 횟가루. 요즘 하얗게 이 벽을 회를 치르잖아요. 페인트 칠하잖아요. 겉모습은 그런데 너희 속은 썩었어. 송장 냄새가 나. 송장.
경건의 모양이 있어 능력이 없어. 오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 향기가 있습니까? 그 뭐 원인이 뭘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 십자가 피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통과하고 걸어가고 통해 자복해야 된대. 왜 그래요? 안에 탐욕 있고 더러움 있고 욕심 있고, 예, 회개가 안 됐어요. 보혈을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나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원인이 되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받으면 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따겠어요. 세례로 된 게 아니에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단어 회개, 애통하고 통해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할례는 마음에 한다. 뭐 이거 이게 뭔가 성령 받는 거예요. 할례. 예. 통해 자복하고 성령 은혜 받고 불 받아야 돼요. 예.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빼갔냐? 주여 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오늘도 성령의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씩 찬동한 사람들은 반대한 사람들은 옹졸하다 옹졸하다고 좀 마음을 넓게 열고 다 포용하자고 일치 화해하자는데 이게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님 영접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회니까 성령 받고 회개했는데 또 안수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안수로고 성령 불 받아라. 분명히 에스겔서 30장 보면 마른 뼈에 태어나라. 마른 뼈가 일어나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 영이 임해가지고 일어서는데 그렇게 군군대더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해야 돼. 이제 바울이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오늘 소경 이야기 때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뿐이 비늘이. 예. 신령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눈에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성경이 보이고, 그리고 눈 보면 알아요. 눈이 맑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거룩히 하고 눈이 순수해야 되거든요. 눈 보면 탐욕인가 알아. 그 눈이 그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성한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고 온몸이 어둡 것이니 네게는 빛이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 네 보험에 내 마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면서 눈 얘기했는데 연결시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눈이 탐욕을 있으면 세속화되고 눈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회개하고 눈을 보면 청명하고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사람이 눈을 보면 알아요. 딱 눈 못 마셔요. 눈 데리 깔아요. 죄가 있으면. 눈이 영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도 눈 보고 쫓아. 귀신아! 눈을 보고. 어떤 귀신은 나를 보고 우와 막 무서워 벌벌 떨어 막. 그 영이 눈이 영이요. 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육안, 지안, 영안이 있어요. 육신의 시력, 지적인 눈,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을 왔는데 보지 못하는 보게 하고 예수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맹인 되게 하랍니다. 주님 못 만난 사람이 영적 맹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천국 가는 길을 모르니까 맹인이죠. 천국 가는 길이 보여야지 예수가 길인데 맹이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는 것이 맹이지 않겠습니까? 예. 날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예수님 핍박받고 쫓겨난 자에게 찾아오셔서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 자,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네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어로 all 전체 다해서 100% 다해서 주님만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최고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에요. 주님의 인생 전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욕심도 많으시네. 뭘 다 해서 주님만 사랑해요. 근데 사실은 욕심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남녀가 이성 간에 사랑하면 그 사람 모든 걸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독점하시고 싶다면 사랑하고 싶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그래야 네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살 것이고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생명 대신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라. 그것이 의리하고 믿음 생활인데, 가지 나무에 붙어있어야 생명이 진액이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배신자가 있어요. 신의를 버리기가 배신이 누구까? 최초 배신자가 루시엘 천사장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예.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 루시엘 천사장이 예언했어요.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이렇게 완전히 아름답겠는데 마침 네게 불의가 드러났, 네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왜? 네 무역이 많음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타락이 쉬워요.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멸해버린 거예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아. 예. 사람들 사이에도 의롭고 신의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의롭고 신의를 지키는데 바울은 내 교신 은혜가 헛되지 않냐요.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했다. 자, 은혜 받고 헛되지 않아서 수고했다. 여름에 아주 가물 때 소낙비가 내려요. 팍. 근데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 좋은 귀한 비가 밭곡식에만 내렸는데 또 돌아가 흘러가 버려 그냥. 예. 아깝죠. 내 은혜가 헛되지 않냐요. 내가 더 수고했다.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했다.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기고 견뎌야 된 거. 예. 받은 은혜가 크고 구원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10분에 비해서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 있죠. 근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다. 흙이 깊지 않은 건 뭘까 보니까, 예, 감정의 기복이 심해. 생각이 좀 깊지 못해요. 금방 예수 믿고, 좋아. 그런데 햇빛이 나니까, 예, 뜨거운 햇살을 못 견뎌서 뿌리채 말라졌다. 해가 나쁜 거, 해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왜? 믿음의 뿌리, 말씀을 깨닫고, 어려움수록 말씀 묵상하고, 다윗도 환난도 고난도 당하고 뿌리 요셉도 감옥도 갔구나 이런 것을 알면 그걸 잘 견딜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져버려 타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만 거죠. 예. 아모스 5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공의 정의를 얘기하겠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의 성에 기뻐하지 않냐고 모든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제사 드리지만 밖에서 나쁜 짓 거려고 와서 예배 드린 거 받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정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신의를 지키고 살아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참 좋아해갖고 많이 사귀기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은사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꿈 환상도 보고 계시도 많아. 근데 결정적일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말씀 벗어나 자기 욕심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 하나의 음성이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 귀신도 꿈 환상 줄 수 있죠. 성경 말씀은 절대 진실하고 걸어가고 깨끗하고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지고 섬기는 것이 말씀인데 자기는 하나도 희생 헌신 안 해. 그러고 맨날 계시 같은 얘기만을 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예. 사람 사이에도 신의를 지켜 한번 약속했으면 절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도 변치 마냐 말아 15편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복주고 잘돼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받는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지옥 갈 백성 구원받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다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자기 짜리고 나를 쫓아내는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상이 클까? 아니, 간단할 것 같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십자가 가장 크게 온 사람 그만큼 사이즈 딱 상 주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일하는 대로 상 줘. 일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줘. 하나면 정확히 알아. 아니 심장 거두겠느냐? 공짜는 없어요 절대로. 기도 많이 하면 은사 능력 불도 응답도 끄시고 전도 많이 하면 건강도 주고 복도 줄 것이고 헌금 많이 하면 물질 복도 줄 것이고 남을 섬기면 아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날마다 보시고 날마다 체크하고 점수 매기고 천사가 기록하는데 우리는 단지 귀에 말씀한 사람들은 나 같은 게 뭐가 내 구원시켜서 그 감사 감격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 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런 분야에 하나님이 주셨다. 본질 회복 운동하고 지금 기정연 지금 기독교 바로 세우기 운동 우리 송합측에서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 국가 정부를 타달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우고 목회자가 바로 서면 절대로 이런 하나님께서 핍박 안 줍니다. 혼 좀 내니라고 지금 핍박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말하기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 땅을 고친다는 것이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땅은 우리에게 줬는데 언제 내가 땅 고칠 수 없어.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모두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 앞에 나아가면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팔복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8단계가 있는데 1단계 10년에 가난한 것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모시고 나면 빛이 들어오니까 애통 회개가 돼요. 회개 많이 하면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워져. 그 다음에 4단계가 의해주려 목마름 단계. 내 목마름. 근데 다들 궁휼 단계, 여기서 청결 단계, 청결 하나님 봅니다. 그 다음에 화평견이 뭐 하나님 맞을 단계인데 8단계가 우리를 핍박받는 단계. 4단계는 목마른 단계. 목마름 있는데 실제 일은 안 해. 근데 8단계가 하면 십자가 지고 숨겨두고 현장에 가서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해.
그래서 너희 상이 크다 하고 상 크단 말이 8단계에서 이제 그때서 나오는데 너희에 있던 선지자도 핍박받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국가법이에요. 기도하면 지금 사자고 들어간다. 알고도 지금 국가법 지킨다고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근데 국가법 이상이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엿보거든요. 지금 기도인가 아닌가 보려고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약간 양들 그것이 정사 권세를 잡고 있는 비극의 악한 행위라 했잖아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어. 다니엘이 기도해 갖고 오히려 사자고 살아나게 되고 정적들이 사자고 들어가게 되고 다리 왕이 무릎 꿇게 돼서 더 잘 됐잖아요. 참 예민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예배를 대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방역법이 어째가 뭐 물론 여러 가지 이론도 있죠. 안 믿는 사람한테 꼭 예배드린다고 꼴보기식 짓거리 그렇게 했으면 어떡하냐 저들 입장도 좀 생각해서 방역법이니까 예배 좀 드리지 말고 좀 하자. 그럴싸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영적으로는 사단의 공격 예배를 막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해도 예배는 안 막습니다. 헌법 봐줘야 돼. 대법도 봐. 그러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불러줘서 감사한데. 어쨌든, 이런 문제 참는데,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국가법도 지켜야죠. 제가, 만일에 국가법 어겨갖고 저 감옥에 있는 감옥 가요. 그러면 두 개 지킨 거예요. 나는 설교하고 말씀도 했고, 하나님 법 지켰죠. 감옥, 도망하고 감옥 갔으면 국가법 지켰잖아요. 두 개 지킨 거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지켜야죠. 국가법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지켜요. 지키되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줄은 절대 이것은 놓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간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그 고백이 왕이 왕이여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건져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장에 절하지 않을 줄 없어서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세 사람인데 넷째 사람 신의 아들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보니까 하늘문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셨다게. 안전히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우뚝 서셔서 그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하늘문 열려가지고 다 보잖아요. 핍박받는 그것을 보시고 아셔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가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열두야 다 순교이고 핍박받고 죽었어요. 순교 피가 흘리는 곳에 열매가 맺게 돼요. 열매가 맺게 돼. 어떤 일하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평양에서 마패 선교사 돌멩이 쳐갖고 턱을 맞잡고 피가 흐르고 코피 흘리고 그렇게 망나니고 깡패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제주도 선교, 제주도가 전혀 불모지 선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도 선교가 안 돼 힘드니까 편지를 썼어요. 도저히 선교가 안 되니까 돌아오겠다니까 뭐라고 답답하냐, 마패 선교사가 당신이 나를 쳐서 내가 코뼈가 부러지고 턱뼈가 나간 상처가 아직 아물어졌어. 안 아물었으니까 이 상처 아물 때까지는 가까이 있어야 돼. 재밌는 얘기예요. 핍박 받고 돌멩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김익두는 변화됐고 답장은 그렇게 해서 할 말이 없어요. 당신 그 돌멩이 친 건 내가 지금 아예 상처도 안 아물었으니까 이거 났을 때까지 있으라고. 거기 견뎌내고 거기서 환자를 고치고 병이 나서갖고 이제 역사가 났고 저희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누군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저는 내 자랑 같지만 기정이야 지금 우리 통합지교에서 기독교 발을 세우기 운동 저 같은 자를 지금 세워서 지금 일하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부산 반대집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 준 거지 않겠어요. 저는 내 일생 가장 그 당시 얼마나 다 반대했거든요. 통합지교에서 일어나고 뭐 교회 다 깨질 것이다. 나 교회 깨져도 싸운다. 나 그게 제일 내가 막 교회 아니 이때 한번 나가 설교 한번 하고 나 죽겠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 다 더 하나 됐고 더 교회가 더 잘 됐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제 우리가 제2의 도약에서 정말 우리 교단 잘못된 거 뿌리 뽑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 받고 이 나라 살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핍박과 고난도 사실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셔야 되죠.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주님 은혜 받고 주님 사랑 깨달아야 되는데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뭔가 향단 얘기만 할게요. 시간 없어요. 향단에 그 기도가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향단 기도는 희생 헌신하는 기도예요. 내가 죽는 기도예요. 복달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향단 기도를 한다. 그거 뭔가 완전히 내가 헌신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태우고 향이 돼서 올라간 그 기도. 그때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산 길이 열려서 지성소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망아리 만나를 먹어요. 감추인 만나라고 했어요. 그것이 만나. 누구나 못 먹어요. 어? 금은 하나님의 수성이 된 내가 성소가 깨끗하고 거룩해 져서 거기에 예수의 생명 맞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 살아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내가 미쳐서 살며 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히 너희들이 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사랑의 뜨거움에 그 불타서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맴맞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위로해주고 영적 수준이 그런 높은 자가 지성소 신앙. 그리고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의 부활의 은총인데 내가 부활신앙만 된다면 어떤 상황이든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거기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내가 십자가 통과하거든요. 어차피 다니엘도 사자고 들어간 자체가 십자가 통과하고 주님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사실 사자고 그래서 살아났었을 때 자 사자고 살아났을 때 다니엘의 믿음이 어쩌었을까요? 더 뜨거워지죠. 아 밤새 사자가 꼼짝 못하고 더 기쁘죠. 행복하죠. 사돌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물 속에 살아 나와버렸어. 믿음이 시들시 적었어요. 더 뜨겁죠. 괜찮아요. 그걸 이겨야 돼. 부활신앙으로 어떤 경우든 믿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돌판 그것은 십계명 그 돌판인데 그 돌판을 내가 먹는 것이 뭘까. 새 언약으로 다시 지금 같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읽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귀로는 들리게 할 수 있는데 먹기는 못해요. 내가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영양식으로. 그게 두 돌판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돼. 마음판의 신비의 기록이 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 성경처럼 재밌는 거 없어. 예수의 생명 맛을 알아보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울어. 기뻐서 울어.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주셨을까? 그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구름기도 불기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뭘 어디다 내 몸 바칠까 하고 찾아야 되는데 뭔 일 있으면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벌벌 떠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도 끝자락 교계도 끝자락 사냐 죽냐
아마 1, 2년 사이에 결판나는 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경 아버지 영혼이 이가 있을까? 아니 아버지가 돼갖고 아니 나 모른다고 이 아버지가 몰라 새끼가 눈뜬 것을 이 눈 소경인데 예수님이 뜯겠다고 그 말 한마디 해 못하냐고 쫓겨날까 봐서 쫓겨날까 봐서 본인은 확실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눈뜨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나 믿느냐 하고 믿는다 하니까 영의 구원을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를 증거한다면 경건하다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모든 다 칭찬받은 화가 있다고 해서 정치인들은 다 알랑거리고 칭찬받더라고. 가짜들 가짜들. 나는 우리 교회가 뭐라 하더라도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고 원칙대로 하고 제가 진짜 종이라면 정확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저도 다 못해요. 한 명이 나갈까 봐 벌벌 떨어 이제는. 저도 싹군대고 있어요. 진짜예요. 내 가슴이 터져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잡으시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